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도. 자, 박스권을 넘어가서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죠? 인버스를 사서 헤매는 거 아닌가요? 곱보스 인버스를 사서 아직까지 85%의 마이너스를 들고 간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하죠. 자, 코스닥은 드디어 1000포인트를 가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요. 자, 신고가를 내고요. 이제 1000포인트에 불과 0.7 정도 남았나요? 제가 이때도 얘기했죠. 1037.7을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죠.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다시 2900포인트 갈런지 그거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3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런 얘기 믿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벌써 3200포인트가 넘어서 다시 전고점 3266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점점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 지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을 자꾸 분석하라. 종목을 분석하라. 여러분이 그래야 돈을 본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만 뭐죠? 이런 시황을 너무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초보자일수록 시황에 연연하면 시황이 뭐 두 와중 내 종목이 가나요? 지금 3200포인트까지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9000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 그저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더라. 그죠? 자, 안타깝죠. 그러면 주도주가 가는 길은 지금 무엇인가? 반도체는 아직도 강력하게 제가 방송국에 가서 추천했던 종목이 뭐였었죠? 유원익 IPS입니다. 네. 하이닉스가 오늘 5% 넘게 올라갔고요. 오늘 원익 IPS도 무려 6.45% 올라서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89,400원입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강하게 올라서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데 1조를 했죠. 하이닉스도 오늘 5%를 올랐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템플턴의 식구들은 원익 IPS를 사고 있죠. 내가 끊임없이 원익 IPS 사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원들은 끊임없이 매수 가담시켜서 오늘도 신고가를 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고 해도 자꾸만 이런 거 사면은 돈이 안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굉장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데 안타깝죠. 예, 지금 얼마 나왔어요? 117% 나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가 좀 쉬었고요. 대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지금 전 세계 공장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2019년 11월에 추천했던 셀리버리가 지금 오늘도 상한가를 나서 이틀 상한가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수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오늘 핵심은 그거죠.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앞으로 시장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200개 내지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자율 자동차는 2000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난번에 또 일본의 기업이 불이 나면서 예,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 폭스바겐이라든지 미국의 포드라든지 일본 도요타라든지 중국차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오늘도 멋지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종목이 텔레칩스예요. 아직은 그런데 수익은 좋지를 못해요. 텔레칩스가 수익은 그렇게 영업상 현금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기관 외국이 쌍끌이 매수해서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영업이익은 얘가 그렇게 2018년만 해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좀 부진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얘가 다시 또 수익을 아마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재무정보도 그렇게 예, 부실한 기업은 부채 비율 85% 정도 되고요. 이렇게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자본금 변동이 없어서 아쉬움을 뒤로하더라도 예, 이런 것을 잘 들고 간다면 더 큰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고 가지 못하죠. 과거에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그렇죠? 떨어져서 다시 이 일본의 그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980을 이제 그 생산하면서 개발하면서 이제 일본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 그것을 런칭하려고 일본에 갔을 때 비상장 기업을 다 들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텔레칩스가 하나 끼어 있었죠. 상장 기업이 떨어졌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가는 건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증시 버블이 논란이 계속되지만 아직도 지수는 지금 상당히 멋지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움 갖지 말자. 다행히 이번 3월 16일에 공매도를 3개월 연장하고 거기다가 FOMC가 1월 26일 날 27일 양일간 회의가 열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자는 아마 그냥 이번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그럼 공매도가 허용되더라도 6월 정도 돼서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공매도 재개업에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시총과 거래량 상위로 따서 30 내지 50개의 대형주 중심으로 시행된다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따라 오히려 중소형주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전망해 보면 여러분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개 많은데요. 제가 목요일날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방적인 섹터 지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때 한번 잘 여러분이 좋은 그죠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시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예, 오늘은 요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이 하나가 더 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의 지금 화학 종목으로 비닐 사용을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고요. 중국 정부가 새해 들어와서 주요 도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비닐봉지 택배 비닐 포장 위반 시에는 10만 위안을 갖다가 벌금을 물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뭔지 그걸 찾아서 여러분은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럼 그런 플라스틱 만약에 사용 전면 금지가 됐을 때 수혜받을 종목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찾아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좋은 기업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스스로 여러분이 분석하는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강조하는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더더욱 좋고요. 최소한 기업은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그죠? 왜요? 그건
기업이 영업이익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걸 잘 활용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